썸타다 홈페이지 오픈. 시트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막 광이 막 끝나가지고 시트가 카라멜 색상 차량 시트예요. 신형 5시리즈 3,000만 원대. 어 잠깐만 불빛 나오네. 자, 신형 5시리즈 중에서 또 3,000만 원대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자, 520T 신형 모델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우리 썸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매물은 신형 모델, 신형 바디 BMW에서 사실 메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츠 A클래스와 BMW의 520D는 항상 판매율 1등, 2등을 좀 다루고 있고요. 아무래도 약간 남성분들은 5시리즈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여성분들은 약간 감성을 좀, 감성이나 디자인을 좀 보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뭐 벤츠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20D도 이제 이렇게 벌써 시간 나온 지가 시간이 꽤 됐습니다. 4년, 5년.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00만 원대로 만들 수 있는 매물들이 이제 쭉 올라오죠. 차량 프로필 먼저 설명드리면, 자, 최초 등록은 2017년도 10월 달에 최초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10만 5천 키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시리즈 520D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제가 준비한 금액, 금액은 3,000만 원대 만들 수 있는 차종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BMW의 520D. 뭐 사실 이제 라인업을 보게 되면 520D 모델, 뭐 528i, 뭐 530, 그 다음에 뭐 쭉쭉 올라가죠.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인기 좋은 이제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520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럭셔리 라인하고 M 스포츠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은 M 스포츠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범퍼 하단부 쪽에 디자인이 좀 달라요. 럭셔리하고. 그래서 이 좀 스포티한 걸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M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색상 자체는 이제 이 차량은 그레이 색상. 아마 이게 네이밍은 뭐 소피스토 그레이 이제 이런 색상이긴 할 텐데, 실내도 이제 카라멜. 그래서 약간 쥐색 계열하고 시트가 이렇게 좀 조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면부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LED 순정 헤드램프, 뭐 전방 센서, 뭐 전방 카메라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측면부로 보여주시면, 일단 저는 요 쥐색상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보다 보면 정말 이쁩니다. 예. 하얀색 검은색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은은한 이렇게 관리하기 편한 색상 참 좋고, 타보시면 만족도 진짜 높아요. 네, 차량 휠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휠도 아주 고급스럽게 BMW 전용에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한 30, 40% 정도 남아있는 잔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M 스타일 이렇게 해서 레터링도 들어갔고, 요즘엔 또 진짜 워낙 신차 모델들이 이제 대기나 이런 것들이 좀 물량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가된 이런 신형 모델들은요, 사실 예전보다 더 빨리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야 판매가 좀 빨리 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좋은 중고차 고르는 것도 좀 경쟁이 좀 돼버린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자동차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6개월, 1년씩 기다리면서 사야 되는 시대가 된 것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 좀 보여주시면, BMW 520D, 사실 뭐 이 전 모델이 워낙 또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후속작 모델도 꾸준히 판매율도 이렇게 1등 혹은 2등 이렇게 E클래스랑 동등하게 이렇게 늘 항상 판매가 잘 된 모델이고, 지금도 뭐 꾸준히 잘 되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 사이즈도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 트렁크 사이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BMW 5시리즈 3,000만 원대 중반대 매물 많지는 않습니다. 자, 3,590
90만원에 오늘 차량을 준비했고요. 실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 실내 들어왔고요. 일단 시트 색상 너무 마음에 드네요. 시트 색상 마음에 들고, 이 차량도 뭐 담배 냄새 이런 부분 전혀 나지 않고, 옵션도 굉장히 좋고, 소음도 좋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수입차 판매 1, 2등 하는 이유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도어 쪽 먼저 보여주시면, 이렇게 도어 락장근장치 적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1단, 2단, 1단, 2단 적용되어 있고요. 윈도우 버튼하고, 이렇게 전동접이, 전동접이 버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버튼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차량의 시트는 전동 시트, 자, 전동 시트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자,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도 아주 이렇게 스포티한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반자율주행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간거리하고 반자율주행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패드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상단에는요, 차량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죠. 진짜 여기 실내에 또 시트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도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너무 좋네요. HUD 360도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자, CD 플레이어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고 통풍 시트까지 양쪽으로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오토 에어컨 포함되어 있고, 키도 이렇게 스마트 키, 굉장히 큰 액정까지 들어간 키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VDC 기능, 주행 타입은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전방 센서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아래쪽에 모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랑 이런 대시보드, 계기판 뭐 모두 다 고급스러워요. 역시나 520D 참 너무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 5시리즈와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3,590만원에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르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